지가로 마시보고 같은 100g인데 사이즈가 좀 컴팩트합니다. 자, 그렇지. 그렇지, 힘쓰지. 옆에 주 차오는 놈 무는 거야? 자, 안녕하십니까. 런커 팜스텝 양성호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동쪽 필드에 나와봤습니다. 많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제 보통은 저희가 섭섬, 문섬, 범섬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 오늘은 동쪽에 있는 부속섬을 찾았고, 자, 일단은 쇼어지깅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곳 바다로 나와봤습니다. 여기 수심이 굉장히 깊은 포인트입니다. 한 20m 전후로 이렇게 포인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일단 오늘 100g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루어는 이제 초이스를 하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라이징 하는데, 자, 보이지? 부실이 있어 지금. 부실이 라이징 하는 게 마이크로베이트 같은데, 저게 좀 조그마한 거 먹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저런 이렇게 떠 있는 거 먹는 거 보면 베이트 피쉬를 먹는 거기 때문에, 일단 아침에는 실버로 일단 스타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버를 제가 찾아서. 이거 살까? 자, 일단은 지가로. 시리즈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지가로 시리즈가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제 제일 움직임이 큰 슈퍼 슬라이드, 그리고 퀵 리스폰스 QR, 그리고 지가로, 그 다음에 지가로 마시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 루어 낚시 지깅을 시작하실 때는 일단 물론 가격적으로 부담이 됩니다만 이제 그렇게 많이 구비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끌림에 대한 대처법이나 이런 것만 조금 숙지하신다면 충분히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오늘 지가로 요걸로 은색. 자, 바늘은 싱그룹을 체결을 했습니다. 싱그룹을 체결을 했고, 이제 이따가 상황 보면서 바늘도 선택을 한번 다르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상어종은 회어성 어종. 모든 회어성 어종을 대상어종으로 하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조류가 굉장히 강한데 100g도 이제 바닥을 찍을 수 있을까? 조금 의문이긴 한데 가보겠습니다. 자, 갑시다. 자, 바람이 좀 강합니다. 지깅은 조금 높은 위치에서 하는 게 이제 액션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자, 왜냐? 이제 저희가 지깅을 할 때 멀리 던지는 수평 낚시가 되기 때문에 저기 있는 지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선상은 수직이기 때문에 바로 치면 되지만 높은 자리에서 쳐주는 게 정확한 액션이 들어가긴 좋습니다. 다만 이 앞에서 액션 줄 때 조금 과하게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만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낚시를 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할 수 있는 데서 좀 높은 데 섰고, 여기서 지깅을 통해서 한번 잡아올 수 있도록 합니다. 조류가 좀 많이 빠릅니다. 이제 아마 중들물 정도 되는데, 바닥은 찍히네. 바닥부터 탐색을 원피치로. 일단은 뭐 특별한 액션 없이 원피치로 일단 이어가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컬러나 뭐 스타일의 변화를 한번 주어서. 자, 앞에까지 금방 오니까. 지금 사용하는 태클은 XH 스펙이고 100g까지 사용할 수 있고, 합사는 2호, 쇼크리다는 40파운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미들급 쇼어지깅에서 무난한 태클입니다.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던지고 나서는 슬랙을 이렇게 빨리 잡아주시고 낚시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자, 저렇게 멀리 보이는 섬이 제주도고 여기는 우도입니다. 자, 오기가 쉽지가 않은 곳인데 날씨가 안 좋아서, 이 정도 날씨면 굉장히 좋은 날씨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고기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은 찍히네. 도로가 빠르다. 어, 체이스. 어, 쫓아왔습니다, 앞에. 수면. 자, 제빵어인가? 자, 잠깐, 수면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체이스가 방금 있었는데. 체이스. 체이스가 있는 거 보니까 대상어종은 있습니다. 바꿔야 되나? 바꿔서 요거 한번 해보고 바꾸겠습니다. 자, 지금 태클의 변화를 한번 줘봤습니다. 지가로 마시브고 같은 100g인데 사이즈가 좀 컴팩트합니다. 컴팩트하고 여기 테두리 보시면 이렇게 검은색처럼 이렇게 페인팅이 되어 있는데 홀로그램의 반사를 조금 줄여줘서 작은 베이트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메탈 지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피도 100g인데 작고 실루엣도 좀 작아 보이게 이렇게 세팅을 했고 아까 베이트가 좀 작다고 생각을 일단 합니다. 요 앞에서 먹이 활동하는 게 바늘은 일단 더블로 체결을 하고 낚시를 시작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지가로 마시브 좀 컴팩트한 사이즈로 낚시를 이어가 봅니다. 물이 좀 빨라서 살짝 쉬었다가 물이 살짝 죽는 타임에 한번 지깅을 해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아까보단 조금 덜 가기 시작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마시브. 오케이, 바닥도 시키고. 캐스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100g 저킹하려니까 힘들다. 한 두어 번 더 던져보고 안 되면은 한 번 더 바꿔서 한번 슈퍼 슬라이드를 한번 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0g 짜리 슈퍼 슬라이드. 으쌰. 기가를 훌륭합니다. 그렇지. 짧은 저킹에. 자, 마시브. 적중했습니다. 지가로 마시브. 변경하고 짧은 저킹에 한번 저킹 스타일의 변화를 한번 줘봤는데 짧은 저킹에 이렇게 반응이 옵니다. 자, 좋습니다. 랜딩 천천히 가겠습니다. 막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요 앞에서 힘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염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 힘쓰지.
빠졌다. 아, 어, 물었어. 다시 물었어. 다시 물었어. 옆에 주 쳐놓는 부분 같습니다, 지금. 제빵어, 제빵어. 아, 빠졌어. 아, 아깝습니다. 자, 마시브. 변경하고, 반응이 바로 왔습니다. 엔딩은 조금 더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차분하게 바이트 받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쇼트킹이 물었으니까 다시 한번 더 쇼트로. 그러니까 좀 템포가 짜잘짜잘한 이런 템포로. 한번 지가로로 한번 바꿔봐야 될 것 같습니다.